야, 오늘 진짜 아침이 평화롭다. 분주하지가 않아. 3층 올라가서 스위트업 3번 귀태볼까? 말하고 있나? 같이 갈까요? 마약왕은 특수요원이랑 저격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마약왕을 맞는다 맞아. 하면은 처음에 뽑고 나서 마약왕이 표시를 하고 특수요원이랑 저격수를 알려줘야 돼요. 그걸 똑같이 특수요원과 저격수를 해야 되는데 알려줄 때는 누가 누구라는 걸 우리가 수신으로 정해야 돼요. 홍진우 형은 뭐고 재성이 형은 뭐고 박이 형은 뭐다라는 수신으로 정해야 돼요. 맞아. 그래야지 알려줄 수 있어. 제가 가수여서 그런지 그래도 귀가 재성이 형 진호 형보다는 좀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에 이렇게 손을 대고 들으니까 사실 거의 다 들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알아낼 수 있었고 오늘의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신호들을 주고받고 있는지 그들의 작전을 그래도 꽤 많이 캐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야 근데 존이 귀가 야 들으면서 형 다 들려요 하는데 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 존 종이랑 책 갖고 올게 가가지고 종이 책 가져든 다음에 우리는 정말로 단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조금만 정보만 있어도 정말 너무 소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존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아,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염탐이 되는구나 해서 갑자기 너무나 또 좀 설레었던 것 같아요. 아침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 좀 무료하고 정말 지겹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말 스릴 있고 정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짚을 거 아니야? 옷 떴어. 그다음에 좀 마야가 있는. 이렇게 밖에 누구 있나 하고 소리 나서. 일단 위에 가서 봤거든? 살짝 들어왔네? 아 지금 잠깐 셋이 다 모여있어 형 다 모여있고 일단 나 잘 안 들려가지고 존박하니까 좀 다 듣더라고 오늘 마피아 비슷한 거예요 그지? 드레스 코드랑 연관이 있다니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내가 뭘 하면 내가 머리를 만지면 뭐 왕이고 안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 생각에는 각자 카드가 나눠지고 역할이 정해져요. 그 누가 누구를 죽일 수 있고 그지. 누가 누구를 죽일 수 있고 그지. 그래서 지금 저기는 그런 암호를 만들고 있고 저희도 이런 거를 미리 좀 짜놓으면 그러면 거의 공등하게는 플레이할 수 있고 자, 좀 더 듣고 올게요. 저격수 마약왕 이렇게 오른팔 그러니까 조심해. 우리 이거 정보 주는 타임에는 얼굴 만지고 싶어도 만지면 안 돼. 마약왕이 있고. 마약왕이 있구나. 능력이 있겠네. 총방도 있고. 이제 조직원. 조직원. 조직원이 제 생각에는 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팀이고 한 명 아니면 두 명. 그리고 이제 경찰 쪽은 특수요원, 저격수, 정보원 이렇게 경찰 팀이 있어요. 이렇게 믹스 팀이 되더라도 그치. 믹스 팀 돼도 이런 우리는 수화로 알려주자 이거네. 수화가 맞아. 지금 쟤네가 최대한 다른 행동은 안 하고 그래야 이제 사인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걸 알았어? 알았어. 제대로 안 들렸... 요것만 알았어요, 요것만. 지금 머리를 만지면 마약왕,
혹은 정보원이다. 그런 동시에 터울 개고 숫자를 보여주면 돼. 똑같이. 네. 우리 갖고 있는 숫자 보여주면 돼. 얘인데 내가 지금 클로를 보고 있어. 클로를 보고 있고 내가 지금 4번이잖아. 그럼 클로에는 지금 저격수인 저격수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 에서 너무 우리가 또 티 안 나게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거를 요 사인 알고 있는 거는 모르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아 오히려 난 빨리 티 내가지고 공격하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해. 왜냐면은 분명히 그럼 분열이잖아. 분명히 또 엉겨 그러면은 PhD 와가지고 클로이 막 찔러보면서 알려준다. 그 타이밍을 그 타이밍을 잡자. 일단 룰 다 듣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죠. 나중에 야, 우리가 유리 우리가 이제 완전 유리해지면은 일부러 게임을 시작한 다음에 받으면은 우리가 막 오른팔 쓰고 막 머리 완전 후후 막 이러고 막 그냥 그럼 한 두 그러니까. 번째 라운드부터는 머리 하면 뭐 마야광 아니면 저격수겠네. 일단 이거만 해도 충분히 좀 할 만한 것 같아. 야 진짜 승리의 요시 올라갑시다. 이 크루에 있구나. 아 타임호텔 너무 재밌어. 나 여기 살고 싶어. 하다 보니까 점점 재밌다. 너무 재밌는데? 좋네, 든든하네. 확실히 룰을 아니까 게임이 재미가 있네.